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를 가르칠 때 최고의 교재는 엄마 목소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에게 박사급 선생님을 데려다 주면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의 능력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박사급 선생님이 무료로 해준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박사급 선생님이니까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 비용을 지불해서 아이에게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을 들을 이유가 있을까요? 돈이 안 들어간다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런다고 봤을 때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원어민 선생님, 꼭 그걸 우리가 굳이 이제 그 강박관념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기 때문에 수학도 박사급 선생님으로 굳이 해야 되느냐? 의문이 드시죠? 그거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어도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꼭 원어민 선생님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아이에게 영어책을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목소리로 녹음해서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말하고 아이에게 듣고 따라 말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박사급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다100%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처음에는 영어를 배우게 되면 아이의 귀가 이렇게 있다 보면 아이의 귀는 이렇게 꽉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어민의 소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를 처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 동안에 비싼 돈을 주고 처음부터 원어민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의 목소리로 여기다 틈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어차피 소리가 100% 순수한 소리가 원어민 소리가 이 정도라면 이 소리가 전부 다 아이한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엄마의 목소리가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요 정도면 요 정도의 분량만 아이에게 구멍을 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의 능력으로. 엄마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아이의 귀를 뚫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엄마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냐면, 엄마가 뭐 원어민처럼 돼갖고 이 구멍을 귀를 갖다가 완전히 다 뚫어준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을 좀 접으시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만 아이의 귀를 뚫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원어민의 능력치를 여기다 갖다 주면 이게 더 조그맣게, 처음에 엄마가 들인 공로로 인해서 요 정도 구멍이 생겼으면, 귀가 뚫렸으면, 그 다음에 원어민이 능력치를 여기다 갖다 주면 이게 구멍이 금방, 뚫리겠죠. 그러면 훨씬 더 비용을 줄이면서 아이는 나중에는 원어민의 영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이요. 그이 구멍을 귀를 뚫는데 요 정도 구멍을 뚫는데 이만큼 이렇게 막혀 있는데 요 정도 구멍을 뚫기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일단 이 구멍만 뚫어 놓으면 그다음부터 확 벌려지는 거는 귀가 확 열리는 거, 뻥 뚫리는 거는 단기간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만큼 조그만 구멍을 뚫기까지는 충분히 엄마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이제 그 영어를 가르치 엄마가 가르쳐야 된다고 영어를 말씀드리면 뭐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죠. 한 가지는 엄마의 발음이 잘못되지 않을까, 엄마의 발음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처음에는 그 엄마 예 엄마가 가르치는 그러니까 양 들려주는 엄마의 목소리 들려주는 양이 100이라고 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역할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요게 제로에 불과한 거죠. 이 100이 어느 순간에는 제로가 됩니다. 제로. 예, 제로가 됩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여기 원어민이죠. 원어민은 제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점차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기는 원어민이 100이라고. 귀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예, 순전히 원어민의 소리로 영어를 배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처음에는 엄마의 목소리로 배우는 시간, 이것들이 100이라고 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엄마의 역할은 줄어드는 거고요. 처음에 원어민의 소리는 없었다가 점차 원어민의 소리 비중을 늘리면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귀가 열리는 거죠. 귀가 조금이라도 열리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예, 원어민의 비중이 점점 많아지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식으로 예, 아이들 뭐 초등학교 전까 그러니까 중학교 전까지죠.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아이의 귀를 열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원어민을 써가지고 아이의 귀를 열어주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요. 엄두를 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듣기를 할 수 없고 그러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부담 없이 영어 듣기, 귀를 뚫는 그러한 공부를 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운 유아 영어 아니면 어린이 영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영어 이 정도는 엄마가 집에서 충분히 귀를 뚫어주는 어떤 영어 교육을 하면 그 아이는 예, 들어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귀를 뚫어주는 영어를 하게 되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고등학교 갔을 때 그때 가서 빛을 발합니다. 일단은 그때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요. 책을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을 보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책을 보고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소리를 들어서 그 오디오 단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단어장에 딸린 오디오를 들으면서 외운 거예요. 그러면 진짜 빠릅니다. 한두 번 들으면 진짜 듣기가 된 사람은 한두 번 들으면 그 단어를 외울 수가 있어요. 단어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쓰인 예문까지도 암기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좀 이제 사회 나갔을 때 예,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시간이 있을 때 본인이 영어 말하기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면 그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들으면 돼요. 그러면 들어서 영어 문장들, 표현들이 자꾸 이제 들어서 내 거가 되면 어느 순간에 입이 뻥 하고 이렇게 뚫린다는 거죠. 터지는 거죠. 우리말로 말문이 터졌다.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어렸을 때 귀를 뚫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영어 말하기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해도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귀가 막혀가지고 예, 그때는 귀를 뚫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뚫어놔야 됩니다. 마치 예, 귀, 이제, 여자분들 요 귀걸이 하는 거, 귀 뚫는 것처럼, 예, 한번 뚫어놓으면 이제 그냥 계속 쓰잖아요. 예. 나중에 막히더라도 좀 쉽게 다시 열릴 거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요, 예, 귀 뚫어놓으면 예,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귀를 뚫어놓으면, 예, 가깝게는, 예, 고등학교 영어를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고, 나중에는 진짜 영어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기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적극적으로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엄마의 발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엄마의 발음을 따라가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냥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가르치는 방법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엄마가 영어책을 읽어주고요. 읽을 수 있는 분은 이제 읽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목소리를 녹음해 놓다가 수시로 아이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렇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간혹 가다가 지나치면서 내가 말할 테니까 너 따라해봐라. 우리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예. 안녕하세요 해봐. 뭐, 감사합니다 해봐. 이런 식으로. 영어도 뭐 해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에게 길을 충분하게 뚫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